이번 주 뽕숭아 학당에 이천원군 편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천원군과 관련된 얘기라는 말씀이죠. 아, 무슨 얘기인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저에게 구독 신청을 계속 해주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이찬원군, 이번 주 뽕숭아 학당에 출연한 이찬원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F4 4인이 이번 주에는 이동국 씨 집에 찾아가서 일부에서는 이동국 씨 집에서 간단한 미팅 통과 의뢰를 하고 2부에서는 축구장에 가서 축구와 족구를 했죠. 그 1부 2부에서 우리 찬원군이 어떠한 활약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선 그 이동국 씨 집에서 그 오남매와 F4의 상견례가 있었죠. 처음 만나는 거니까. 근데 그 오남매하고 F4하고 각자 오남매가 좋아하는 팬들을 앞으로 가서 옆에 가서 앉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 영탁씨하고 대박이는 이미 짝이 지어진 상태나 다름이 없었고요. 근데 이제 설아하고 수아, 한 사람 설아는 누구죠? 저기 저 장민호씨 장민호씨한테 갔나요? 수아가 영웅씨한테 갔나요? 아유, 쌍둥이 이름이 둘이 혼동돼가지고 잘 기억이, 어쨌든 두 번째 여자 쌍둥이, 이동국씨는 첫 번째 딸 쌍둥이, 그 밑에 딸 쌍둥이, 그리고 대박이 나왔어요. 대박을 난 거죠. 그래서 대박이라는 건 딸 쌍둥이 두 쌍을 낳고 아들이 나왔으니까 대박이죠. 이름이 시안이지만 그래서 대박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두 번째 쌍둥이는 어쨌든 설아하고 수아하고 지금 이름이 혼동돼서 한 사람은 임영웅 씨한테 가고 한 사람은 장민호 씨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 대박이하고 영탁 씨는 이미 사전부터 커플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제시제야 큰딸 쌍둥이가 누구냐, 누굴 좋아하냐고 물어보니까 아빠가 일렀어요. 쟤네들은 둘이서 찬원이를 두고 둘이서 티격태격한다. 이제 그러고 일렀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뭐 그래도 가고 싶은 데로 가라고, 뭐 똑같은 사람한테 둘이 가도 된다고. 이제 그런데 사실 제시 지아는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자주는 아니지만 이제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끼리 무슨 행사를 한다거나 가족 모임이 있을 때는 가끔 등장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한 2, 3년 만인가 보니까 얼굴도 훨씬 그 2, 3년 전보다 처녀티가 나고 소녀티를 벗었어요. 완전히 처녀티가 나고 얼굴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바뀐 거예요. 매력적으로 바뀌면서 이두 사람이 테니스를 하잖아요. 아빠 운동신경을 받고 태어나가지고 운동을 테니스를 곧잘한대요. 그랬는데 키도 미끈하게 크고 얼굴도 아주 매력 있는 숙녀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찬원 씨를 둘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팬심이겠지만 어저께 내가 보기에는 단순한 팬심이 아니었어요. 약간 사심이 들어있었어요, 이두 처자가. 왜냐, 찬원군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왜 동물적인 감각으로 둘이의 썸씽은 연쾌 냄새를 잘 맡잖아요. 그 이상하게 냄새가 맡아지더라고요. 그 서로 아마 어색해서 그래요. 표시를 안 내려고 그러지만 어색하니까 그 눈치를 빨리 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약간 수줍은 듯 하면서 찬원 씨 양쪽에 가서 앉은 거예요. 찬원 씨가 속으로 좋았겠죠. 그 아빠가 축구선수인 이동국의 그
그 딸, 쌍둥이 딸 둘이 찬원이 둘 다 팬이다 그러니까 호맡했겠죠, 찬원 씨도.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두 처자가 사심이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를 이렇게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말이 되는 나이 관계예요. 요새 뭐 말 되고 안 되고 그것도 따질 필요도 없지만, 그래서 이동국 씨하고 이찬원 씨의 나이를 계산해보니까 17살 차이. 장인이 될 만한 나이인가? 그걸 제가 계산해본 거죠. 하여튼 저는 이상한 꿈을 많이 꾼다고 그랬잖아요. 얼토당토당. 그런데 사실 뭐 장모가 본인보다 5살 많은 사람들도 있고, 요새는 그 결혼이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저께 보니까 찬원이는 북 터졌다. 전국에서 사위 삼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거기 이제 또 경쟁자가 또 더 나타난 거죠. 사위가 되기 위한 경쟁자들이 경쟁을 벌이는 거죠. 근데 또 찬원은 이동국 씨하고는 만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어쨌든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쌍둥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가위바위보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생각까지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찬원이에게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었겠죠? 만약 이동국 선수가 장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상상의 나래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에서의 그런 상견례가 끝나고 이제 축구장에 갔지 않습니까? 실내 축구장에 가서 이제 실내 축구를 하는데 대박 FC 또 홍숭아 FC, 여러분 FC는 아시잖아요. 풋볼 클럽인 것 같아요. 그 유럽에서는 그 클럽, 저기 축구단을 클럽이라고 부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FC가 축구, 프로 축구 클럽을 FC라고 아마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박 FC는 참 신유 씨가 또 어저께 같이 조인을 해서 그 저기 뭐야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해줬잖아요. 신유 씨는 이 F4들이 다 존경하는 선배들이잖아요. 아니 뭐 민호 씨는 빼고 어쨌든 선배잖아요. 노래 선배, 트로트 선배. 그러니까 이동국 씨하고 신유 씨는 또 선후배로 형아우로 또 인연이 있어서 자주 만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대박이 FC하고 이 F4사는 홍숭아 FC를 만들어서 둘이 시합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시합에서 찬원 씨가 예전 같지 않고 몸치를, 체육 몸치를 벗은 거예요. 춤 몸치를 지금 점점 벗어가고 있는데 운동 몸치도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막 그 축구, 저기 뭉창에 참당에 갔을 때 족구 할 때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더니 어저께는 그 시합장에서 약간의 여유도 있더라고요. 아니 물론 실수 몇 번 했죠. 근데 그 전보다는 훨씬 실력이 향상된 거예요. 나이가 젊으니까 뭐든지 찬원을 했다 하면은 계속 발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발전한. 지금 한참 발전할 나이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실수는 했지만 몇 몇 핵심으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침 영웅 형이 옆에서 찬훈아 내가 한번 해볼래 하고 용기를 주고 하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찬훈이가 축구를 어저께 제법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찬훈이는 마음만 먹으면은 뭐든지 열심히 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아 이 찬훈군의 발전은 어디까지일까, 또 찬훈군의 그 발전한 모습도 이제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제가 좋은 것은 찬원 씨가 그 김무열 선생한테 그 치료받고 나서 이번에 그 뽕숭아병에서도 컨디션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얼굴이 벌써 얼굴이 하얗고 기운 없는 그게 없어졌어요. 컨디션이 좋아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좋으니까 아마 틈틈이 내가 생각하기에 무용 춤 연습도 할 거고 운동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몸이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잖아요. 무대야 쓰는 거야 최소한의 활동만 하는 거죠. 근데 컨디션이 좋으니까 축구도 열심히 하고 춤 연습도 열심히 한 그것이 무대에서 아니면 녹화장에서 촬영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 그 노력하는 건 못 속여요. 결과물은 못 속여요.
근데 이제 어저께 어쨌든 신유 씨까지 와서 조인함으로써 훨씬 방송이 풍요로워졌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난 붐이 귀여워 죽겠어요. 나이가 서른이 넘은 사람인데 귀엽다고 그래서 미안하지만 귀여워요. 그 사람 하는 짓은 어쨌든 귀여워요. 어저께 그것도 심판복 입고, 또 운동도 곧 잘하나 봐. 골킵을 제법 보잖아요. 이거 춤추는 거 보세요.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그 클럽에다가 돈좀 갖다 썼어요. 돈좀 갖다 썼어요. 물론 그때는 부모님도 속상하시고 돈 낭비하고 할일안 하고 하라고 좀 애를 먹었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신나게 하다 보니까 지금 그게 빛을 발해서 아웃풋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가 뭐 배운다고 되겠어요? 꿈이 지금 하는 게 그게 뭐 교육의 학습에 의해서 되는 거겠어요? 자기 그 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결과물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붐춤 스타일을 하나, 붐춤 브랜드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붐은 노래만 나오면 거기에 다 맞게 지 스스로 안무를 해. 너무 신나게 안무를 해요. 그러니까 그 녹화하는 사람들도 가수들도 웃고, 김성주 씨가 아주 붐 하는 게 귀여워서 죽어. 붐이 하는 게 귀여워서 아주 입을 벌리고 웃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붐 너무 귀여워요. 붐춤 스타일을 하나 브랜드화 하세요. 너무 귀여워요. 어제 무슨 찬원 씨도 수지 맞고 또 발전해가는 족구 실력, 운동 실력도 보여주고 그래서, 하여튼 어제 저는 참 재미있게 꽁수가락당을 시청했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